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온 택배인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친동생이 키우는데 직접 분양을 해줬는데 관리를 잘 못하는 모습 보고 진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보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친동생을 패버리고 싶다고. 아무튼 이 친구를 지금 형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치료가 가능할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치료하고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포장은 그래도 잘 해서 보내주셨네요. 여기 와, 핫팩을 여기 아래다가 해주셨네요. 우선은 와, 키친타월 한 통 다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 아이고, 더웠겠구나, 너. 아이고야. 와, 이거 좀, 이거 좀 심한데? 와, 보면 안 될 것을 봐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네. 자, 조심스럽게. 아이고야. 아, 지금 보면은 우선은 눈병이 있고 너무 말랐고, 두 번째로는 여기 구내염이랑 이제 귀 쪽이랑 눈이랑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 입 옆에 보이세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탈피 껍질을 잘 못 벗었어요. 발꼬락에 있는 탈피 껍질. 그 다음에 눈병도 눈병인데 제일 심각한 건데 이거는 살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와, 생식기 쪽에 염증이 났습니다. 특히 수컷들은 이제 짝짓기 이후 또는 스스로 이제 생식기를 할 거나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한 요인은 모르겠는데 하는 거는 자주 하지만 가끔 자기 생식기를 잘못 물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냐. 형분이 화낼만 하시네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탈피 껍질 깔끔하게 벗겨주는 거, 그리고 눈에 있는 큰 고름 정도 빼주는 정도거든요. 잠깐만, 좀만 휴식해라. 식염수랑 이런 거 준비해서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지금 저녁이어서 내일이나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선은 동물병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수동물병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 파충류 진료를 하는지 조류를 진료를 하는지 다양한 생물들을 진료하는 특수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거 따라하지 마시고 무조건 동물병원으로 가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선은 멸균 되어 있는 이런 식염수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을 불려야 되는데 그 앞서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미안하지만 물을 뿌려서 물도 먹게 하면서 감싸면서 살짝 불려 볼게요. 지금 여기 왼쪽 눈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미안한데 물 먹어라. 원래 식염수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탈수 왔을 수도 있어서 겸사겸사 먹으면서 하라고 할게요. 안에서 그 이물질이 막히고 막혀가지고 염증이 계속 나오는 게 굳고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엄청 이물질 크게 박혀있는 거. 실제 눈은 여기 안쪽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데 그래도 영양분 꼴이 조금은 있는데 제 생각에 생식기 부분이 너무 유용한 상태예요. 잘못 건드리면 하루만 해도 죽는 게 생식기 쪽인데 큰일 났네. 저 무조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생식기는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일부러 좀 날카로운 거를 준비했는데, 이물질이 크고 명확해서 그 이물질을 잘 빼기 위해서 날카로운 거 씁니다. 근데 이물질이 굉장히 작거나 탈피껍질 뗄 때는 이 날카로운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알았죠? 저 따라하지 마세요. 우선 이 친구는 이물질을 제거 후에 하루 정도 좀 쉬게 해주고, 먹이 포스피딩 해주고, 그 다음에 내일 동물병원 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어떡하냐고. 전에는 많이 해드렸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와. 나온다. 와, 잠깐만요. 이거 한 번에 잘해야 되거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초록 색깔이잖아요. 사람 이제 콧물이나 이런 것처럼 얘도 지금 그걸 아는지 조금 참아주는 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한 번에 잘 뽑으면 우와 잘 뽑으면 이물질이 한 번에 잘 나와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끊으면 안 돼요. 잠깐만 여기부터 단단한데. 빨리빨리 하다가 다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왼쪽 눈도 왼쪽 눈이지만 반대쪽 눈도 지금 염증이 엄청나가지고. 제 안에까지 속 시원하게 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이물질이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만한 거가 사람 눈에 들어가도 힘든데, 레오파드 게코 사육시에는 조금씩은 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빼고 나니까 이제 눈 안에는 하얀 색깔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눈을 보호하는 그 막에 있는 이제 염증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탈피껍질 같은 거좀 떼주고.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진짜 많이 했었어 가지고 저는 좀 능숙해서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상 하시면 도마뱀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네, 콧구멍에 숨도 잘 쉬게끔 이렇게 다 떼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선 눈 세척을 해달라고 하고 생식기 위주의 치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눈은 눈 세척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염증이 엄청 크게 나올 텐데, 보통은 생명을 이제 키울 때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제가 책임지고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으아. 이왕 이렇게 온거 나랑 잘 치료돼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너도? 근데 이제 되게 잘 참아주네? 너무 착한데? 고맙다, 야. 아이고야. 고맙다, 야. 아유. 여기도 지금 보이세요? 탈피껍질 여기? 여기를 째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나오는데 항생제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의사분의 수의사님의 소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잘 고쳤다, 야. 야, 눈 오랜만에 뜨지? 하얀 이유는 이물질이 아직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 세척을 나중에 거기 가서 하면 진짜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저기 안에 알비노 눈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그리고 발가락도 여러분들 핀셋으로 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갑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장갑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잘 참아주네요. 엄청 세게 할 필요는 없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껴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도 아는 것 같은데? 해주는 거를 내가.
아까랑 다르게 조금 사라졌죠? 너무 붉어지는 거는 너무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최고인데 이것 때문에 힘드네. 이 질병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의 90% 다 죽었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서 오늘 수고 많았다. 하루만 자자. 자자. 여러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병원은 예약을 했는데 3일 뒤였거든요. 지금 이틀째 되는 날인데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오늘 확인하는데 뒤집혀져 있길래 뭔가 싶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생을 마감을 했어요. 탈피를 하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 쪽만 살짝 탈피 껍질을 벗겨줬거든요. 근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폐사한 지는 며칠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미도 기르고 아시죠? 뭐 코끼리 테마파크 뭐 이렇게 뭐 물고기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파충류 거스테일 아르마딜로도 키우고 뭐 정말 다양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키우던 거를 이제 방치해서 죽이는 일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와, 처음에는 이제 뭐 치료하고 하는 거 그런 마음 처음에 가졌을 때는 치료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막상 죽으니까 좀 속상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진짜 생물 기를 때 조금씩 책임감을 기르었으면 좋겠어요. 사육하실 때 이 친구가 아프다는 가정하에 뭐 치료할 목적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우다가 이제 뭐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 공부 생활 이런 것까지 생각 고려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의 이제 돈도 사비도 들여가면서 키워야 된다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너무 생각 안 하시고 입양을 하시고 키우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유기하는 것보다는 주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 예, 해주세요. 예, 들어가죠.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또 왜 죽었니 이틀 만에. 생물 키울 때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동생분은 좀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조금 노력해서 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병원 딱 가려고 하는 순간 죽어 있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눈병이 걸리는 시즌이 보통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즌에 조금 건조해지면서 가끔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여기에는 지금 현재 풍년새우가 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몰리 이렇게 있는데 얘랑 여기 이름도 까먹었다. 저거 해가지고 다 굽진해서 잡아온 거예요. 제발 유기 좀 하지 맙시다. 와, 너 오늘따라 이 신전에 엄청 잘 어울리고 멋지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